Nothing Beat 수라는 다레코에서 슈퍼패미컴으로 발매한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Nothing Beat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빅 마크가드는 강화 인간의 프로토타입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변신이 가능한데요. 체력이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I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 커맨드를 입력하면 캐릭터가 궁극의 분노 모드로 변신합니다. 궁극의 분노 모드는 캐릭터가 공중부양을 하게 되며 일시적으로 캐릭터가 무적 상태가 되고 공격력도 강해집니다. Nothing Beat 수라는 특정 루트로 진행하면 히든 캐릭터인 릭과 메탈 프레임을 얻을 수 있는데요.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처음부터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레코 로고 화면에서 L과 R, A 버튼을 타이틀 화면이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회금됩니다. 릭은 전작의 주인공으로 빛과 같은 밸런스형 캐릭터이지만 공격력과 기술의 위치에 성능이 좋으며 터미네이트 스킬이 없는 대신 분노 모드가 발동됩니다. 메탈 프레임은 터미네이트 스킬과 분노 모드 게시가 없지만 무적 판정을 지닌 이동이 가능하며 공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돌진 공격과 총알 공격 같은 특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스테이지에서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하수도 스테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적을 물리친 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처음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면 전작에 등장했던 더글라스 빌드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